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파트 1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오늘은 이 스트레스도 풀 겸, 요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걸 배워보자는 얘기죠? 자, 요걸 배우는 이유는, 요걸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요걸 알아들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 외국인이 만약에 옆에서 요걸 하면은, you fucking bitch. 하면, 이거 못 알아듣고, oh, really? Okay, thank you. 그럼 얘가,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오이씨. 놀래죠, 외국인이. 응? 욕 듣고 좋아한다고. 그니까 욕을 알아들어야 되죠, 우리는. 최소한. 하진 않아도. 그래서 지금부터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교육상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얘부터 시작할 건데, 얘는 욕은 아니에요, 사실. 욕은 아니에요. 자, 얘는 언제 쓰냐. Wow, the weather is sick. 야, 오늘 날씨 아퍼. 이게 아퍼가 아니라, 그럼 외국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거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젊은 애들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 써요. 근데 보통 영어에서는 아주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좋을 때, 젊은 애들이. 자, 한국말에 있죠, 이런 거. 한국 애들, 젊은 애들 쓰는 말,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 쓰는 말. 야, 오늘 날씨 그렇지 쩔어져, 쩔어 쩔어 쩐다. Wow, the weather is sick today. The weather is sick today. 오늘 날씨 쩐다, 쩔어. Sick. 자, 이거 아프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젊은 애들 쓰는 말이니까 어른 나이 든 사람들은 모르죠, 잘. 그럼 한국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늘 날씨 쩔죠, 그쵸? 그럼 할아버지 못 알아듣죠. 뭔 소리야. 그럼 미국인 할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 와 할아버지, your skin is sick. Your skin. 할아버지 피부가 sick해요. 뭐 할아버지 이러죠? No, no, I'm not sick. I'm not sick. 나 안 아파. 나 안 아파. 이 할아버지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이걸. 젊은 애들 말이라서. 자, 이거 쩔어고. 자, 이제부터 이제 가벼운 욕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실제 영어 욕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우린 그냥 자주 쓰는 욕만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 얘는 뭐예요? Asshole. You asshole. 자, 영어에서 you를 붙인 이유는 이 이거죠. 야이. 그럼 asshole. asshole이 뭐야? asshole. s는 이거죠. 엉덩이. 그럼 엉덩이에 엉덩이 구멍. hole. 이거 뭐예요? 그렇죠. 똥구멍이죠. 똥구멍. 응? 똥구멍. 근데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는 한국 애들은 초딩 애들도 이런 욕을 안 써요. 유치해서. 야, 이 똥구멍아. 야, 이 똥구멍아. 야, 그게 좀 욕이냐? 어? 근데 외국 애들은 어른들도 이런 욕을 써요. 황당한 게. 어? You asshole. Asshole. 야, 이 똥구멍아. 자, 그럼 다음 거. 자, 얘는 뭐야? 이거는 이제 아들이죠, 아들. 어? 그럼 you son of bitch. Son of bitch.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이 bitch는 암캐, 암캐. 그럼 암캐의 아들. 개아들이죠, 개아들. 그럼 뭐 개자식이죠, 개자식.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개아들아. 어? 그럼 선생님, 여자들한테는 어떤 욕을 써요? 이거 남자들한테 욕이면, 남자들 욕이면 여자 어떻게 써요? 개딸이에요, 개딸? 그게 아니라, 그냥 얘만 쓰면 되죠, 얘만. 응? 그냥 bitch. You bitch.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잘못하면은, 발음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길게 말하면 you son of bitch. You son of bitch. 자, bitch 하면은 뭐예요? 야, 이 해변의 자식아. 야, 이 해변의 자식아. 그럼 안 되죠? 그래서 bitch. bitch. bitch 이게 아니라 bitch. You son of bitch.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이제 영어 욕의 꽃들이죠, 꽃.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욕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얘네들이죠. 자, 한국에 가장 많이 쓰는 욕, 넘버 원, 투. 뭐예요? 그렇지. 씨발이죠, 씨발. 씨발. 그러면 또 많이 쓰는 말. 또 많이 쓰는 욕. 그렇지. 존나죠, 존나. 응? 근데 이게 항상 헷갈려요, 난. 이게 스펠링 너무 어려워, 이게. 이게, 이건지, 이게, 이 조씨, 응?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존나, 이게 어느 조시인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다 같은 조시니까 그냥 존나죠. 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너무 듣기 안 좋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졸라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졸라. 졸라. 어, 졸라. 네, 졸라. 어? 이게 훨씬 낫죠, 듣기가. 자, 이거 오해하실까 몰라서 제가 하는 말인데, 저는 이런 욕들을 절대 써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안 써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응? 지금, 정말이에요. 네? 자, 그럼, 졸라. fucking. you fucking. you fucking bitch. you fucking bitch. 뭐야? 이런, 씨, 말도 되죠, 이게? 어? 그럼 뭐야, 이게? you fucking son of bitch. you fucking son of bitch. 이런, 씨발 개자식아. 이거죠. 그럼 이제 합쳐서 할 수도 있죠? 합쳐서. 이렇게. 그럼 얘랑 또 같이 붙이면. Wow, your English. Your English is fucking sick. Wow, your dancing. Your dancing is fucking sick. Wow, 너 춤. 졸라 쩌. 졸라 쩐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욕이 아니에요, 이게. 웃긴 게. 어? 야, 너 춤 졸라 쩐다? 또 칭찬도 되네, 이게. 희한하게. 자, 칭찬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졸라 쩐다니까? 아주 잘한다고. So she is fucking cute. She's fucking cute. 뭐야? 쟤 졸라 귀여워. 어우, 쟤 졸라 귀여워. 어? You are fucking. You are fucking. 너 졸라. 이거죠, 이제. 어? 자, 그러면, what the fuck? What the fuck? 뭐야? 뭐야, 씨바. 이거죠. 뭐야, 씨바. What the fuck?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같이 이렇게 붙여서 you fucking 어쩌고저쩌고 you fucking 어쩌고저쩌고 yeah, she is fucking you are fucking what the fuck what the fucking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는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말고 그냥 외국인들이 욕을 하면은 그냥 듣고 이 자식이 야, 얘 뭐라는 거야 지금. 어, 너 보고 졸라 개새끼래. 자,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으면. 그럼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 어,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럼 나도 한마디 해야죠, 이제. 어떻게? 응? You fucking son of a bitch. You fucking son of a bitch. 나도 한마디 해야죠, 이제. 어? 하고 나서, 그냥 가면 돼요, 이제. 어? 왜? 이제 계속 있어봤자, 뭐, 어차피 더 이상 욕으로는 어차피 싸움이 안 되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죠, 우리는, 욕으로. 우리가 아는 욕 다 나왔는데, 이제.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승부. 이제 무승부죠? 한번 욕해, 한 번씩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파트 2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한번 공부하자고요.